저는 생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요.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을 박제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죠. 저는 곤충 연구뿐만 아니라 표본을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0만 점 이상의 생물 표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물 다양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DNA 분석의 전문가입니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생물 자원의 정확한 종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물 탐험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식물 표본과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희 국립생물자원과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땀과 정열을 쏟아부어서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저희 국립생물자원과는 앞으로 다음 단계의 도약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의 땀과 정열을 또 한 번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당국의 미래, 국립생물자원관.